마지막 거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. 이해되셨나요? 이해 안 되시면 설명 다시. 점프 스매싱도 아니죠? 네, 점프 스매싱. 스매싱은 내 위치보다는 조금 더 뒤에서 떨어지는 위치보다 좀 더 뒤에서 이렇게 되면 훨씬 더. 네. 그래야지 더 타이밍이 잘 맞아요. 왜냐하면 점프 스매싱 하실 때 제일 그 아마추어분들 제일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이게 팔을 들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. 이게 아니라 팔을 든 게 아니라 이거 점프를 더 높게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내리고 있어야겠죠. 네. 이러고 점프 뛰는 게 이러고 뛰는 게 또 이 타이밍을 잘 치셔야 돼요. 이러고 뛰면 어, 훨씬 더 강한 스매싱 못 때려요. 아래로 확실히 좀 네, 육안으로 봐도 틀리죠.
감사합니다. 와, 남자다. 끝이야.
뭐 보거나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. Ha ha ha!